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몇몇 인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만화 주인공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명탐정 코난, 이건 아실 것 같습니다. 요술공주 민키, 예, 이거 아니고요. 예, 요술공주 민키. 예, 예. 예. 이 주인공들을 성도님들 아시나요? 이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영웅들, 히어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슈퍼맨은 신문기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영웅의 삶을 숨기고 있습니다. 배트맨은 기업의 회장이면서 배트맨의 삶을 살고 있고요. 스파이더맨은 평범한 학생인데 스파이더맨이 되었습니다. 명탐정 코난은요, 사고로 성장이 멈춰진 어른입니다. 자기가 어른인 것을 숨기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탐정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술공주 민키는 자신이 요술공주인데 다른 별에서 온 요술공주인데 그냥 평범한 소녀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의 절정이랄까요?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꽁꽁 숨기다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저 스파이더맨이 누구냐, 슈퍼맨이 누구냐.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만 자기의 정체를 확 드러내죠. 이때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배트맨의 같은 경우는 악당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배트맨의 주인공을 다들 궁금해하는데 이 악당도 궁금해해서 가면을 벗기려고 하죠. 벗기려고 하다가 못 벗기고 벗기려고 하다가 못 벗기고 이런 긴장감이 영화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또 명탐정 코난도 이 꼬마애가 너무 사건을 잘 푸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놈이 누굴까? 그리고 저 민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 정체가 드러날 때 그때가 이 영화 드라마의 가장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전래 소설이었던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어딥니까? 이몽룡이 변학도 앞에서 마패를 들이대며 아메호사 출도요! 이거 할 때가 하이라이트이죠. 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했던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장서희가 이 얼굴에 점 찍고 죽은 아내인 척 죽은 아내가 돌아왔는데 아닌 척하죠. 신기합니다. 점 하나 찍었는데 못 알아보는 이것도 신기하죠. 근데 이 아내의 유혹의 이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당신이 죽인 구은재야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입니다. 이게 자기의 숨겨놓은 정체를 드러낼 때 이때가 그 모든 드라마와 소설과 영화의 중요한 순간, 가장 재미있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계속 숨기십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드디어 나타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십자가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 순간이 클라이막스이고 이것의 결말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첫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과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을 다 이끌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이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낸 다음에 곧바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쭉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과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으시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의 인기는 엄청나게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에 잔뜩 차 있었는데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대감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바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다시 태어난 존재, 다시 살아난 존재, 이 말은 이분이 메시아일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는 아합 때에 활동했던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고요. 말라기 끝머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칭 혹은 타칭 메시아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그냥 몰락해버리고 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메시아인 것 같았는데 아닌 것이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아, 저 사람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게 자기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일컬어주고 있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사라질 거야 하며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일컬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한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기독이 됩니다. 기독. 그리스도랑 기독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랑 기독교랑 같은 거예요. 몰랐죠? 오늘 이거 하나 건지었어요. 예. 이거 하나 건진 것만으로도 설교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이 천지 삐까리예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예.
참 신기하죠. 우리가 기독교 기독교 하면서도 기독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에요. 예, 오늘 아주 횡재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혹은 체험한 예수님을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외로울 때, 제가 우울할 때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저의 힘이십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성도님들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단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뱃속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지목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주님이 지목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 있죠. 거기에 있는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재록이 교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뭐 이렇게 변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권위로 기름을 부어서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양이 없는 거예요. 교양이라 하면 사회나 윤리 시간에 자빠져 자거나 졸았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보면 세계 4대 성자라고 배웁니다. 시험에도 나와요. 4대 성자 몰라도 돼요. 예. 우리는 이미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수능을 보는 꿈을 꿨어요.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울고 싶더라고요. 아마도 제 아들 두 명이 이제 그 수능을 곧 봐야 돼서 그 스트레스가 저에게 온 것 같은데, 어쨌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4대 성자,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세계의 주요 종교 중에 이슬람이라고 있죠. 거기에 창시자였던 마호메트는 4대 성자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의 경전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이런 명령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자로서 갖춰야 될 그 선함이 없기 때문에 성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그리고 예수님. 이 예수가 사회 교과서에, 윤리 교과서에 세계 4대 성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교양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에 대하여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세요. 이거는 그냥 성경적으로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것마저도 믿지 못한다면 내 사고체계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죠.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하셨던 걸 믿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믿냐면 그분은 선한 분이고 그분은 좋은 영향력 있고 좋은 말씀을 하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요, 예수님의 존재도 믿으면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선한 영역을 미친 좋은 사람, 성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랑의 화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간디는 늘 책을 하나 갖고 가다녔는데 이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간디가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을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성경 구절들이 그에게 감동을 주니까 그걸 인용하고 그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제일 황당한 이야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정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좋은 말도 하셨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대요. 자기가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길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대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분이기도 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좋은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역사적 존재로 믿으면서 그분은 선한 성자는 맞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였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 이건 가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까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고 이거는 버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정신병자로 취급하여서 성경도 안 읽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말까지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오는 거 내 정서적으로 좋고 가정의 평화도 좋고 설교 말씀드리면 좀 교훈도 있고 성경을 보면 좋은 말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말까지도 믿으셔야 돼요. 아직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좀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만져주실 그때를 좀 기다릴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예수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나 성자나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푼 그런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이것을 고백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세례를 주게 되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막스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신기합니다.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베드로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경고하시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하신 거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것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맞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보낸받은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풀기 시작하면 이건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의 그 그리스도의 목적과 베드로가 생각했던 베드로가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1절과 32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 굉장히 친절한 번역인데요. 이 번역보다는 묻고 따지다는 거예요. 격하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붙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뭘 붙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라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힘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확 잡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격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조를 부활하여 이스라엘의 예전의 부귀영화를 되찾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목마를 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언제 주님을 찾으십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소원이 발생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관념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조를 부활하여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다시 되찾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그들이 지금 삶에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그리스도를 보낼 때 주님이 계획했던 것은 그런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서운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야기하며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규정하여서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 혹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눈 감고 계시진 않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그릇으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죽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예언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항변하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지만 잡히시기 바로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착하게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우리 성도님들이나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죄라 함은 실정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금 더 양심이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내 마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어겼을 때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정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끼치거나 이럴 때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이것을 죄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에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최초의 죄의 현장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선과 악을 규정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죄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엄청나게 갈등 속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왜 화나십니까? 자식을 보면 왜 화납니까? 내 안에 자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뭐 열불 나는 거예요. 막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배우자를 보면 화가 나십니까? 예, 내 기준대로 안 살아요. 예, 왜 이불에 들어가기 전에 왜 안 씻냐고요. 왜 깨워도 안 일어나고 주일 아침인데 부지런하게 교회 갈 준비해야지. 오늘 또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도, 자녀를 보면서도, 이웃들을 보면서, 회사에서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부하 직원을 보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에 차올라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분노가 점점 차올라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국가 간의 갈등이 되어지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자기 중심적인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쪼그라들게 하고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생각지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자기 중심성은 주변에 있는 환경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자녀들이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내 배우자에 대해서 화가 나는가? 내가 얘기하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죠. 왜 운전할 때 화딱지가 나십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옆에 있는 차들이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신호등이 내가 원할 때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데 안 뽑히니까 화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주관하려고 하죠. 이게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격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라도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국가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다른 회사를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집안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이 환경을 다 조종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을 데리고 사느니 차라리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말하면 듣거든요. 근데 남편 놈은 남편은 안 들어요. 이게 자기 중심성,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두려움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은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려고 할까요? 제가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까요? 내 안에 선한 동기가 있어서 선한 마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게 사는 근본적 동기는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이 재앙이 나에게 오지 않고 고난이 오지 않고 시련이 오지 않고 이 착한 행동들이 이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디와 연관시키냐면 죄와 연관시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아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는요 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죄와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 죄를 빨리 해결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고요. 하나님께 빨리 나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야기하고요. 목사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못 찾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이 재앙이 없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라고 합니다. 즉, 그 타인들을 없애거나 정죄하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복수를 하거나 어떻게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죄를 지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신기한 개념을 갖고 있죠. 사람들은 다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선가를 죄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에게서 죄를 찾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겁니다. 우리 아들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 벌 줘야 되는데 내 아들에게 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재앙의 문제를 죄와 관련시키는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해결되어집니다.
해방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심지어 사망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성경은 이 죽음도 유익하다 이야기하고 고난도 유익하다 이야기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이 고난도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내 자식이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젠간 바뀔 수 있고 지금은 내 속을 팍팍 긁고 있지만 주님 바꿔놓으면 한순간에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가장으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서서 이 가정을 멋지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고통스럽게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내 삶을 조종하거나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간 그 길을 묵묵히 걷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삶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주님과 화해케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져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